안녕하십니까. VH&T 제품 발표를 맡은 LG전자 MC 상품기획 그룹 황상현 팀장입니다. LG전자 프리미엄 라인업 V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V20는 오디오, 카메라, 영상, 내구성 등 전작 V10에서 호평받았던 기능의 완성도를 높여 깊이를 더한 제품입니다. 디자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V20는 후면 키, 듀얼 카메라, 세컨 스크린 등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는 한편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합니다. 5.7인치 대화면에도 불구하고 얇은 두께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최고의 그립감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V20는 풀 메탈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인 만큼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쉽게 후면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커버에는 V20 로고와 함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비에노 플레이와의 협업을 상징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은 오래 지속될 때에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V10에 이어 V20에도 신소재와 특수한 구조를 적용해 최고의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V20 후면 커버에는 항공기, 요트, 산악자전거 등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감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쓰이는 알루미늄 6013이 적용되었고 비행기 날개를 묶은 견고한 구조로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양옆에 이 특수구조는 전면 낙하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한 변색을 막고 재질의 고급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아노다이징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이 상하단에는 가벼우면서도 충격 흡수에 뛰어난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V20는 전작 V10에 이어 미국 국방부 군사 표준 규격인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G 수송 낙하 테스트를 통과하며 탁월한 내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V20는 각 파트에 알맞는 소재와 구조로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변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첨단 공법을 적용해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오디오 기능입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오디오 트렌드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를 계승해 V20에는 ESS사의 32비트 쿼드 덱이 탑재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덱은 디지털 음원 신호를 아날로그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이며 고성능 덱일수록 원음에 더 가깝게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V20의 쿼드 덱은 기존 싱글 덱에 대비 노이즈를 50% 감소시켜 한층 더 원음에 가까운 생생한 소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원음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데이터를 복원해주는 업비트 업샘플링 기술을 통해 하이파이 음원뿐 아니라 일반 음원, 스트리밍 음원도 더욱 풍성하게 재생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FLAC, DSP는 물론 알라, AIFF 등 다양한 코덱을 지원하여 호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V20 개발자들이 쿼드덱의 성능을 초고가의 음향기기와 직접 비교해봤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호가 높아지면은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뛰어놀고 노이즈 같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요. 저 자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쿼드덱을 사용해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A 제품보다 노이즈를 5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운드 튜닝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매력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LG전자는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브랜드 비에노 플레이와 긴밀하게 협업했습니다. 비에노 사운드는 맑고 깨끗한 고음과 단단한 중저음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균형 잡힌 소리로 일반 팝이나 재즈는 물론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에노 플레이 이어폰을 기본 인박스 아이템으로 제공합니다. 비에노 플레이 이어폰은 신소재 진동판을 적용해 더욱 풍부하고 웅장하게 소리를 표현할 뿐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유선형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합니다. V20는 듣는 즐거움뿐 아니라 소리를 기록하는 즐거움까지 고려했습니다. 클럽이나 콘서트 공연을 직접 녹음해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주위 소음 때문에 녹음을 망치거나 녹음한 소리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V20는 스마트폰 최초로 기존 대비 6배 이상 정밀한 24비트 고음질 녹음기능과 132dB의 아주 큰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할 수 있는 하이 AOP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24비트 녹음은 일반 스튜디오 녹음 품질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V20와 함께라면 더욱 생생하고 또렷하게 원하시는 소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V20는 쿼드덱, 비에노 플레이 사운드, 하이파이 녹음 기능 등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V20의 카메라와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독보적인 카메라 기술로 보다 뛰어난, 편리하고 재미있는 카메라 사용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계속 선사하기 위해 V20의 이 모든 역량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면 120도 광각 카메라, 후면 75도, 135도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인간의 시야각은 120도 전후라고 하는데요. V20의 전후면 광각 카메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V20 전면 카메라의 일반각과 광각 카메라 비교 사진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촬영했지만 일반각은 두 명가량이 화면에 걸쳐서 보이는 반면 광각 카메라는 뒷배경과 함께 네 명을 한 화면에 여유롭게 담아냅니다. 후면 광각 카메라는 더욱 시원한 앵글을 선사합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이곳 현장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각이고요. 감사합니다. 광각입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더 많은 분들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안렌즈가 주는 그런 재미있는 느낌까지 같이 더해줍니다. 이처럼 광각카메라로 완전히 다른 재미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껏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V20는 스마트폰 최고의 동영상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손떨림 방지를 위해서 스테디레코드 2.0이 탑재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V20가 더욱 안정적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센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포커스를 잡으시고 동영상 촬영 시 트래킹 포커스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피사체도 초점이 풀리지 않는 고품질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작 V10을 통해서 호평받았던 세컨 스크린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먼저 기본 밝기를 두 배로 높였고 더 선명하고 커진 글자체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서명 기능은 흐르는 효과를 통해 더 많은 글자를 표현할 수 있고 구글 인앱 지원으로 스마트한 검색 기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또 V20에는 세계 최초로
누가 OS가 탑재됐습니다. 멀티 윈도우 지원 어플리케이션 간의 드래그앤드롭기는 저시력자를 위한 크기 조절, 데이터 절감 등 인간 중심적인 UX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Edge Friends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모듈형 프렌즈를 제외한 모든 프렌즈를 V20에 연결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엔지전자는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에 둡니다. V20는 그 연장선상에서 카메라, 오디오, UX 등 스마트폰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스마트폰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LG전자가 말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